안녕하세요. 소설가 임효영입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저는 마음이 울적하기도 해서 자라섬 꽃축제에 다녀왔습니다. 양귀비꽃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예전에 친정엄마가 꽃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저도 나이가 드니까 엄마처럼 꽃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프로의 세계는 뒤로 갈수록 재밌는 소설인데 노출을 너무 시켜주지 않아서 조회수가 낮다 보니 다시 읽는 저도 기운이 조금 빠집니다. 10회 때도 산책에 대해서 조금 언급했었는데요. 김영민 교수님의 산책에 대한 생각을 잠깐 소개하고 프로의 세계 11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십시오. 산책은 술보다는 차와 같아 혼자 걷는 게 좋다. 물론 혼자 걸으면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다. 혼자 하는 생각은 대개 비생산적일 뿐 아니라 종종 자익적이다. 공부하지 않는 이들에게 오히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잡념 속에 천년을 빠져 있어도 구원은 없다. 산책의 요체는 오히려 생각과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라는 거울의 바깥으로 몸을 끌며 외출한다. 동무들과 나누는 산책의 기쁨도 결코 적지 않다. 하늘과 나무와 바람에다가 다정하고 서늘한 대화까지 섞인다면 인생의 천국을 따로 구할 노릇이 아니다. 하지만 역시 요체는 중용인데 말이 걸음을 죽여도 곤란하고 걸음이 말을 놓쳐도 안 된다. 다변인자는 말수를 줄여야 하고 눌변인 자는 걸음의 의지에서 입을 벌릴 수 있다. 프로의 세계 11회입니다. 다시 지수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지수는 아예 이정의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을 해놓은 것 같았다. 어쨌든 이정은 지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을 뿐 지수의 비밀을 지키지 않으려 한 의도는 아니었으니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지수가 언젠가 오히려 고마워하겠지 그렇게 생각했다. 연습장에선 벌써 지수 남편이 폭행범이라는 소문이 파다했던 모양이었다. 하루 만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기가 막혔다. 지수와 이정이 친했다는 이유로 회원들이 전화를 걸어와 지수 남편이 폭행범인 걸 알고 있었느냐며 무슨 재미난 일이라도 난 것처럼 신나는 음성으로 물었다. 이정은 곤란해지기 시작했다. 지수가 날씬하고 예쁜 데다 돈도 잘 쓰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여자여서 연습장 여자들에게 질투의 대상이었던가 보았다. 지수를 물어뜯고 씹어대느라 여자들은 제정신들이 아니었다. 세상 재미난 이야기처럼 떠들어댔다. 수연. 수연은 요즘 고민이 있었다. 남편은 능력도 있고 아내를 사랑할 줄도 알고 자상하고 지적 수준도 있어 어디내나도 능력 있는 남편인 것은 본인도 알고 주변도 익히 알고 있었다. 아이도 적당히 커서 중학생이 되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한가해서 그런지 산다는 건 뭐고 인생이 무언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곤 허무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섹스란 무엇일까? 성에 관한 궁금증도 폭발했다. 주변 언니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보통은 자신이 하는 섹스 시간보다 길기도 해서 늘 그것이 의문이었다. 아무래도 성은 내가 경험한 섹스 이상의 그 무언가가 있긴 있는 것 같아. 수연은 그렇게 단정했다.
전에는 남편과 하는 섹스가 보통은 다 그러려니 하며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사는지 궁금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심코 이야기하는 오르가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어색한 미소를 짓곤 했었다. 남편과 섹스 시간이 5분도 안 되는 수연의 입장에서는 섹스 얘기가 나오면 무어라 끼어들 말이 없었다. 다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가 성녀인가? 남편은 관계할 때 수연이 좋은지 어쩐지는 별 관심이 없는 듯했다. 그리고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씻으러 나가버려 헛헛하고 허전해 늘 아쉬웠었다. 남편은 거기다 섹스할 때 어떤 예고도 없었다. 그냥 자다가 자신의 것이 서면 손으로 가슴을 몇 번 만지작거렸고 그것이 섹스하겠다는 의사 표시였다. 그리곤 아내가 하고 싶은지 준비는 되었는지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었다. 다리를 벌려 억지로 집어넣었다. 남편의 느닷없는 행위에 잠이 깨지도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하다 보니 아플 때가 많았다. 수연의 기분이나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남편 혼자 끝내는 성생활이 그저 지긋지긋하여 어떨 때는 차라리 자신도 남편도 빨리 늙어버렸으면 싶었다. 섹스하지 않고 살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 얘기만 나오면 얼굴을 붉히며 야릇하게 미소 짓는 여자들을 보면 그녀가 모르는 무엇이 분명 있기는 있는 것 같았다. 그렇다고 바람을 피워보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샤워하다 무심코 비눗물이 묻은 손으로 성기를 닦을 때 약간 이상한 기분이 들며 흥분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다. 순간 혼자 자위를 해볼까 하는 야릇한 생각이 들었다. 물기를 닦고 누워서 몸을 다시 천천히 만져보았다. 그리곤 손거울로 자기의 온몸을 구석구석 점검해 나갔다. 도대체 오르가슴은 어떤 기분일까? 용기를 갖고 온갖 야한 생각을 하며 스스로 흥분시켜 나가보았다. 샤워할 때 비눗물을 닦아내느라 아래쪽에 손이 닿았을 때의 그 기분을 억지로 떠올렸다. 순간 애액이 미끈하고 나왔다. 남편과 관계할 때는 그렇게 나오지도 않던 애액이었다. 미끄러움으로 살살 마찰을 해 나가다 보니 점점 더 흥건해졌다. 손가락 하나를 집어넣어 보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그러나 그곳은 신비의 섬이고 함부로 손가락을 넣어도 되는지 마치 도둑질을 하는 기분으로 떨렸다. 그러나 이미 흥분된 그녀는 그 호기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손가락 하나를 살그머니 집어넣어 보았다. 손가락으로 천천히 자신의 흥분되는 상태를 점검해가며 남편의 페니스가 들어왔다는 상상을 해가며 조심스레 즐겼다. 약간 기분이 이상해졌다. 조금 타락하는 기분이 들기도 한 수연은 점점 더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으로 남편 외의 다른 남자를 그리고 연예인 중에 좋아하는 남자를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자 기분이 묘해졌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흥분점을 끌어올려 보려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고 떠오르는 몇몇의 남자들이 자기의 가슴을 애무한다고 상상했다. 그리곤 그 아래로 점점 더 내려간다고 상상하다가 크고 짧은 소리가 터져 나오는 동시에 그만 처음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던 환희를 느꼈다. 그러나 잠시 후 자신이 몹시 타락한 여자 같아 부끄러웠다. 자궁에서 옅은 지진이 일어나며 끝나고 나니 몸이 가뿐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남편과 하면 늘 찌뿌둥했던 그 느낌과는 확연히 달랐다. 달큰 달아오른 몸을 자신의 두 팔로 안았다. 따뜻하고 기분이 붕 뜬 듯 황홀했다. 달아오른 몸을 스스로 달래며 그녀는 생각해 보았다. 실제로 다른 남자의 것이 들어오면 어떤 느낌으로 오르가슴에 오르게 될까? 혼자서 느끼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한번 섹스에 호기심이 들기 시작하자 어느 곳을 가든 남자가 있는 곳이면 두리번거리며 쳐다보게 되었다.
연습장을 가도 적당한 어떤 남자가 없을까? 눈을 두리번거려 보았지만 마땅한 사람이 없었다. 다 50대나 60대 할아버지들 뿐이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그런 사람들하고는 경험해 보고 싶지는 않았다. 김프로가 마음에 있긴 했지만 워낙 바람둥이라고 언니들이 충고해줘 김프로는 아예 남자에서 제외시켰다. 바람둥이에게 함부로 귀한 몸을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었다. 수연에 한번 시작한 자위는 계속 반복이 되었다. 처음 할 때보다 요령도 터득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연습장을 갔더니 타석이 좋은 자리는 이미 다 차고 끝쪽만 남았다. 할 수 없이 맨 끝 타석으로 백을 들고 갔다. 끝쪽에는 왼손잡이를 위한 타석이라 마주보고 쳐야 했다. 그 자리는 거의 비어있을 때가 많았다. 할 일도 없고 시간도 때울 겸 억지로 나온 거라 오늘따라 연습도 재미없었다. 피칭으로 어프로치 몇 개를 하고 있을 때였다. 처음 보는 멋진 남자가 앞 타석에 골프 가방을 내려놓았다. 설마 이 남자가 왼손잡이? 수연은 가슴이 뛰었다. 그동안 연습장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멋진 남자였다. 우리 연습장에서 늘 보던 사람들하고는 체형부터가 달랐다. 잘생긴 남자랑 마주보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다리가 후들거려 연습이 되지 않았다. 탑핑이 되고 볼이 원하는 거리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 남자 때문에 자세가 자꾸 신경이 쓰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잠깐 자리에 앉아 쉬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앉아있는데 안경 안에 눈동자는 이미 자신도 모르게 그 남자를 슬며 쳐다보고 있었다. 이 남자는 얼굴도 호남형인데다 골프를 치는 폼도 마음에 들었다. 드라이브 거리가 거의 프로 수준이었다. 보통의 사람들은 처음 연습장에 오면 피칭이나 샌드를 잡고 가볍게 어프로치부터 연습하는데 이 남자는 여자가 바라본다는 걸 의식했는지 아이언으로 볼을 몇 개 치는가 싶더니 바로 드라이버를 잡았다. 아니나 다를까 멋지게 거리를 내고 있었다. 잘 지켜보라는 듯 프로처럼 피니시까지 했다. 김프로보다 10배는 멋있어 보였다. 이건 현실이 아니고 꿈이어야 했다. 이 남자 진짜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는 거야? 인연인가? 하늘이 보내준 사람인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우리 연습장에 언제부터 다녔을까? 난 왜 몰랐지? 저 남자의 손길과 입김을 내 온몸으로 받고 싶다. 수연은 상상만으로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그 남자는 타석에서 나가더니 음료수를 빼왔다. 미소를 지으며 수연이에게 음료수를 건넸다. 아마도 갤러리가 있으니 볼질 맛이 나는가 보았다. 그래, 봐주지 뭐. 할 일도 없는데. 일어나 두 손으로 공손히 음료수를 받으며 물었다. 우리 그린 연습장 회원이세요? 아니에요. 이곳은 오늘 처음이에요. 얼마 전 이사 왔거든요. 이 남자 목소리도 근사하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오, 신이시여. 얼마 만에 가슴 설렘인가. 서울서 오셨나요? 네, 제가 서울서 온 것을 어떻게 아셨어요? 그냥요. 수연은 속으로는 당신 말투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센스도 그렇고 당신 하는 짓이 서울 사람이라고 쓰여 있다고 하고 싶었으나 너무 많은 대답 대신 그냥이라는 말이 튀어나갔다. 수연은 지금 떨고 있었다. 이곳 연습장에 처음 와서 서먹했는데 친절하게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남자는 전화 좀 받겠다면서 수연 앞에서 받지 않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그의 뒷모습을 고개를 돌려가며 바라보았다. 뒷모습도 멋있었다. 어깨도 널찍하니 남자답다고 느끼며 혼자 또다시 얼굴이 붉어졌다. 배가 불룩한 남편과는 몸이 확연히 비교되었다. 수연은 그의 걷는 모습까지 보자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나랑 데이트 좀 해주세요. 제 몸이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있어요. 몸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으므로 수연은 이쯤에서 정신을 차려야 했다. 연습도 하지 않을 거면서 계속 앉아서 이 남자를 쳐다보는 것도 자존심 상했다. 기운 없이 일어나 백을 싸서 라카에 넣었다. 수연은 한숨을 쉬며 맥빠진 몸으로 터벅터벅 천천히 주차장으로 향했다. 내가 처음 본 남자를 보고 몸이 달아오르다니 요즘 내가 단단히 미친 게야. 힘없이 차 시동을 거는데 누가 똑똑 하고 노크했다. 도둑질하다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쳐다봤다. 그 남자였다. 어머, 네, 무슨 일이세요? 수연의 얼굴과 목에서 반가운 소리가 팝콘 기계에서 뻥 튀며 쏟아지는 팝콘처럼 튀어나갔다. 저 실례가 안 된다면 커피숍에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머, 저하고요? 수연은 말더듬이가 되고 말았다. 이 남자가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시간 되면 이야기나 하자고? 오마이갓, 설마 이 남자도 내가 마음에 있던 걸까? 수연은 심장이 방망이질을 해댔다. 시간이 있고 말고, 좀 전까진 여태껏 이렇게 살아오지 않은 자신을 추스렸던 생각은 이미 개나 져버린 지 오래였다. 그녀는 지금 정신이 안드로메다로 나가버렸다. 뭐 시간 없으시면 할 수 없고요. 이 남자 시크하긴. 아니에요. 그런데 연습장 앞에서 둘이 커피를 마시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을까요? 네? 무슨 오해를요?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가볍게 웃었다. 아니, 저 그게... 수연은 이 남자와 섹스하고 싶어 했던 자신의 속마음이 들켜버린 것 같아 허둥대며 어쩔 줄을 몰랐다. 저야 뭐 멀리 있는 커피숍도 괜찮습니다만. 센스도 있지. 이 남자 수연이 민망해하고 당황하자 얼른 멀리도 좋다고 말한다. 어디 조금 나갈 거면 그럼 제 차로 가시죠. 아니에요. 제가 이미 시동 걸었으니 제 차로 그냥 가요. 수연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다른 남자를 옆에 태우겠다고 당당히 말하고 있었다. 아, 그렇담 그렇게 할까요? 그가 문을 여는 사이 수연은 이게 꿈이 아닌가 자기 허벅지를 꼬집어 보았다. 수연은 일단 누가 볼까 정신없이 차를 몰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어느 쪽으로 갈까요? 저야 뭐, 오늘 시간이 많으니 아무데라도 좋습니다. 하하. 그런데 제가 남편 외의 다른 남자와 단둘이 차를 타본 게 처음이라 저는 지금 떨려오고 머릿속이 하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수연은 일단 주차장을 나왔긴 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사거리 신호대기 앞에서 당황하고 있었다. 목소리까지 와들와들 떨렸다. 혹시 괜찮다면 제가 운전할까요? 그래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손이 떨려서야 운전하다 사고라도 날 것 같았다. 수연은 적당한 곳에서 남자와 자리를 바꿨다. 우리 친구 할까요? 남자는 떨지도 않고 운전도 말도 편하게 했다. 그러나 수연은 친구 하자는 말을 처음엔 섹스할까요로 들었다. 그래서 기겁하는 목소리로 네? 하고는 새된 목소리로 되물었다가 잠시 후 다시 생각해보니 친구할까요라고 한 것 같아 무안했다. 수연은 떨려서 남자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앞만 보고 있었다. 저는 전환이 처음이라 아는 것도 없고 라운딩 같이 할 멤버도 없고 수연 씨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요. 어머,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아까 가방에 있는 이름표를 슬쩍 봤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남자들하고는 골프를 치지 않거든요. 왜요? 그냥요. 남자 여자 같이 다니는 사람들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서요. 그리고 꼭 그런 사람들은 결국 그렇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보기 싫어서 전 그렇게 운동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수연은 자신은 그런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밝혔다. 그 말을 할 때는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이라도 딴 사람처럼 고개를 세우고 자랑스러운 듯 말했다.
수연은 정말 그렇게 살아왔다. 골프 치면서 남자들하고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었다. 골프를 그럼 여자분들하고만 치시는군요. 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분은 여자들하고 자주 치시나 봐요? 수연은 괜히 불통한 말투로 물었다. 저도 여자들하고는 치지 않습니다. 부부가 같이 라운딩할 때를 제외하고요. 하하. 이 남자는 농담이라고 한 것처럼 해맑게 웃었지만 수연은 모처럼 예쁜 옷을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소낙비를 맞은 기분이었다. 사모님도 골프를 치시나 봐요. 네. 우리 마누라는 저보다 더 잘 쳐요. 우리 와이프 완전 또박이죠. 수연은 이 남자가 아내의 골프 실력을 칭찬하자 더 짜증이 나려고 했다. 그럼 사모님도 곧 우리 연습장으로 나오시겠네요? 와이프는 연습장은 잘 안 나가요. 필드를 주로 나가는 편이죠. 구력이 10년도 더 됐거든요. 완전 싱글이에요. 수연은 그 말에 휴 하고 그나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웬 한숨이세요? 아, 아니에요. 수연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나게 한숨을 내쉬었구나 싶어 지금부터는 자신의 행동 거지를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몇 마디 말해보니 순수하실 분 같아요. 앞으로 우리 연습장에서 만나면 친구처럼 대해도 되죠? 연습장 내에서는 서로 아는 체 하는 게 좀 불편할 것 같은데요. 여기 사람들이 누가 누구랑 친하게 지내는지 다 지켜보고 있거든요. 금방 소문나요. 소문? 우리 뭐 했나요? 하하. 수연은 당황했다. 이 남자와 자고 싶다는 생각에 아까부터 앞서간 말을 해댔고 이 남자는 눈구렁이처럼 수연의 순수한 행동과 말 때문에 자꾸 크게 웃게 되었다. 커피숍 들어가지 말고 그냥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데이트나 할까요? 제 이름은 기현입니다. 남자는 수연의 순수하고 솔직한 시골 처녀 같은 순수함 앞에서 혈관들이 뿌듯하게 젊어지는 기운을 느꼈다. 온몸에 피가 갑자기 빠르게 돌기 시작했다. 우리 그럼 저수지 쪽으로 한 바퀴 돌고 오죠. 그러죠. 아, 저기 드라이브 스루 커피숍이 있네요. 저기서 커피 한 잔 주문해서 마시면서 가죠. 네, 좋아요. 수연은 자신의 대담함에 놀라웠다. 어떻게 처음 본 남자랑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 앞에서 긍정 인형처럼 무조건 네라고 끄덕였다. 이 남자가 같이 자자면 어떡하지? 수연은 혼자 속으로 별의별 상상을 다하며 커피를 조금 입에 흘려넣었다. 남편과 마실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늘 마시던 브랜드의 커피인데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수연은 콩깍지가 제대로 씌어 입맛까지 다 변해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수연은 어쩔 줄 모르며 당황했다. 이 남자는 자연스럽게 받으라고 입모양으로 말했다. 여보세요? 어딘데 그렇게 늦게 받아? 나 연습장 언니들하고 멀리 점심 먹으러 나왔어. 지금 돌아가려고. 알았어. 집에 가면 전화 줘. 뭐 급한 일 있는 거야? 아니, 급하다기보다 여권 좀 찾아서 날짜 좀 봐달라고. 갱신할 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남편의 입에서 여권 이야기가 나오자 수연은 속으로 만세를 불렀다. 외국으로 출장을 간다면 한참 있다 온다는 뜻 아닌가. 이거 정말 타이밍 기절하게 좋은데? 좋아서 죽을 것 같은 기분을 애써 참으며 절제하며 물었다. 외국 출장 잡혔어? 응, 갑자기 보름 정도 다녀와야 할 것 같아. 응, 알았어.